다운 블로우를 해서 공을 쫙 눌러치면 그 손맛 정말 일품입니다. 그런데요, 다운 블로우에 대한 방법, 글쎄, 내가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들어서 빡 펴서 치면 다운 블로우 아닌가?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다운 블로우를 하냐면 몸에 큰 움직임 없이 여기에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그래 쫙 펴가지고 땅 빡 찍으면 쫙 나가는 거지. 난 다운 블로우를 잘해. 디봇 딱 떠지는 거 봐. 깊게 파이잖아. 이렇게 하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데 그게 다운 블로우가 아닌 건 아니에요. 뭐 우리가 다운 블로우라고도 하고 디센딩 블로우라고 하는데 그냥 뭐 어떻습니까? 그냥 뭐 찍어 치면 되는 거지.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. 그런데 선수들이 치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소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.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. 뭐 다운 블로우를 칠 수 있는 방법은 뭐 몸을 돌린다거나 이런저런 이론 많아요.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레슨을 할 때 긁어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냥 서서 이렇게 쓱 치는 것도 긁어치기예요. 또 여기에서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스치는 걸 느끼는 것도 긁어치기예요. 그런데 진정한 다운 블로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연습 동작이 있습니다. 그 동작은 바로요, 임팩트 모션을 딱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. 그냥 선수들이 하는 모양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임팩트 할 때 힙이 이렇게 도나? 진짜 난 이 모양으로 임팩트를 하고 있나? 이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?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중요한 건 그 임팩트 모션을 먼저 찾아야 돼요. 그런데 제가 그 많은 모양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모양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임팩트 때 보통 손은 오른팔은요 이렇게 팔꿈치가 몸에 붙어 있어요. 다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져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운 블로우를 해도 공이 빡 올라가서 떴다가 툭 떨어지는 굉장히 잘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리를 못 만드는 거거든요. 여기에서 공 뒤에서 맞을 때 내 손은 공보다 앞쪽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왜냐면 힙이 돌기 때문에 그립은 왼쪽 허벅지 쪽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위치에 와 있죠.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오른 팔꿈치는 펴져 있지 않고 저는 뭐 이게 딱 뱃살이 있어서 딱 붙는 느낌이 나는데 옆구리에 딱 붙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. 그래서 뭐 머리가 나와 있는 것도 괜찮고 뒤에 있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기본적인 모습은 뒤에 있는 모습이에요. 이 모습이 임팩트 때 나와야 되는 모습이에요. 그러면 임팩트는 제가 나중에 임팩트로도 레슨을 해드리겠지만 공을 치는 동작이냐 아니면 맞는 순간이냐로 따진다면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 방향으로는요 클럽 페이스가 공에 그 붙는 순간이 임팩트예요. 저는 치는 액션이 아니라 그 순간 모먼트가 저는 임팩트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붙는 위치 그러면 제 팔이 다 펴졌나요 안 펴졌나요? 안 펴졌죠. 여기에서 붙은 다음에 팔이 이때는 쫙 정말 긁어치는 그 위치고 여기에서 팔이 펴지면서 쫙 덜덜덜덜 샤프트가 떨리면서 디봇이 딱 떠지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 때가 가장 이상적인 스윙이라고 그래요. 다운 블로우에 있어서의 정석이기도 하죠. 그러면 여기에서 딱 임팩트 모션을 만들었어요. 그러면 이 위치가 지금 기억이 나죠? 그럼 이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. 이때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치는 높이가 어디냐? 내가 임팩트 모션 이렇게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숙여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팔 길이에 따라서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까이 서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 모습으로 계속 했을 때 어찌 됐건 간에 딱 공이 붙는 그 순간에는 팔이 절대로 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아직 최저점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. 만약에 여기서 다 펴져 있으면 이거는 다운 블로우가 아니에요. 그냥 딱 벌써 공이 맞는 순간에 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상승을 해야 되겠죠. 그런데 팔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공이 붙은 다음에 쭉 펴면서 눌려지는 이 샤프트 꺾이는 거 보세요. 여기서 맞고 지금 제가 일부러 땅을 이제 좀 지지를 하는 건데
이렇게 꺾이는 거 보세요. 이런 모양으로 팍팍 치면서 나가요. 그래서 뭐 세계 탑 프로들의 스윙 모습을 봤을 때 임팩트 이후에 공이 여기 샤프트가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쫙 디봇을 쳐내면서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 내가 임팩트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 모션에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. 딱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이 정도.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강력한 샷을 하려면 여러분의 등각도도 이 정도로 숙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들면 임팩트 모션으로 공을 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보상 동작으로 팔을 펴줘야 되겠죠. 그러면 절대로 거리를 낼 수가 없어요. 거리가 나지도 않겠죠. 자, 그리고 D-loft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. D-loft. 로프트를 약간 세운다라는 느낌인데 줄인다는 뜻이죠. 로프트를 줄인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원래는 이렇게 어드레스가 됐지만 회전에 의해서 클럽이 약간 앞쪽으로 이동을 해요. 그러면 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동작을 하게 되면 7번 아이언의 로프트로 6번 아이언 샷을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7번 아이언이 6번 아이언의 로프트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거리가 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강하게 눌러 때리기 때문에 그만큼 힘도 더 실을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다운블로우 다운블로우 하는 그 또 눌러쳐 눌러쳐는 거리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인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무조건 맞는 순간에 이 위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위치를 찾아내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샷을 들어갑니다. 샷을 들어가면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. 백스윙 뭐 크게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죠. 그러면 저는 팔로우스루를 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뭐 팔로우스루는 크게 한 것처럼 나오진 않겠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자, 여기에서 최대한 임팩트 순간에 숙이고 쫙. 아이고, 좀 지나갔네요. 여기서 쫙. 쫙. 요런 느낌.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보면은 오른팔이 지금 구부러져 있고 왼팔은 펴져 있고 힙은 뭐 더 돌려도 되지만 지금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접혀 있거든요. 이러한 위치가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샷이 이루어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정확한 다운블로우를 할 수가 있어요. 또 뭘로? 몸의 회전으로 인해서 강력한 힘까지 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연습만 제대로 하시잖아요. 여기에서 이 연습. 뭐 이 연습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딱 임팩트 모양을 저 임팩트가 어떻게 돼요? 프로 주변에 계신 프로님들한테 여쭤보셔도 되고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에 꽉 그립을 잡고 돌려보는 거예요. 아, 이 순간에는 정말 이 높이에 내가 등은 이렇게 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구나. 그 위치가 일단은 만들어진 상태가 되어야 이 훈련이 되어야 정확히 여러분들이 강력한 다운블로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. 무조건이에요.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가죠.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밑에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팔로우가 약간 접히는 느낌은 있었지만 강하게 꽝 박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땅을 갖다 박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은 이제 팔로우스루 부분에서 신경을 이제 덜 쓰게 된 거죠. 가면 자, 이렇게 해서 좀 릴리스까지 갔네요. 자,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이병옥 골프학교 골프에 미치다. 늘 응원해 주시고 다음엔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